God. 매력 있는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그 매주 만나서 시간을 정하고 순장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로 형제들은 또 피할 길이 있네요. 자매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너네 매주 만나서 할 말이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군대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머니 속 남자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냐에 따라서 그날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좋은 모임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모임 하면 떠오르는 좋은 모임에 있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라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모임, 좋은 모임이죠. 사랑이 빠져버린 모임, 상상할 수 없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따뜻함.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모임. 맛있는 것, 예, 먹을 것. 예, 사랑도 있고 따뜻함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모임, 삭막하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내 이야기, 너의 이야기. 뚜렷한 목적이 있는 모임. 예. 아무 목적이 없어요. 늘 만나는데 모일 때마다 그냥 만났다가 먹고 마시고 따뜻하고 사랑했는데 목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또 그것도 좋은 모임은 아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없는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겠죠. 다 좋은데 항상 내가 없어요. 내가 빠져버린 모임. 그러니까 좋은 모임이라면 꼭 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신도 있어야 되겠죠. 나 혼자 좋을 순 없잖아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모임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모임에 꼭 당신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CCC는 순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은 배우는 것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순모임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순모임의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깊은 알아감 이 꼭 필요합니다.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신 놀라운 역사와 일들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단순한 알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격으로 부딪혀온 그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순모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미와 감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귐을 나눴는데 뭔가 삭막해요. 이렇게 그 이야기 하면 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그렇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나름 활발한 순장과 또 그 매력 있는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느 날 관찰해 보니까 동아리방에 와서 순모임 전에 옵니다.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과 사귑니다. 근데 둘이는 가까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잘 지냅니다. 순원이 군대를 가게 돼서 그동안 순모임은 어땠고 어떻게 지냈냐라고 물었더니 한 학기 내내 가장 힘든 게 순모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매주 만나서 순모임도 잘하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순장님이 질문하면 자기는 예 아니요로 대답했고 또 순장님 많이 설명하고 그리고 순장님하고 그 순모임 하기 직전까지는 좋은데 순모임만 하면은 할 말이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군대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나는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내가 순원을 정말 재미와 감동을 주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주 만나서 시간을 정하고 순모임 시간에 그들은 운동을 했습니다. 당구도 치고요. 농구도 하고 공도 차고 그렇게 한 학기를 그들은 열심히 만나서 아주 즐겁게 운동하고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는데 이 순원 입장에서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는데 순원들은 뭔가 그 노란 책자, 새 생활 시작 시리즈라는 이런 것도 다 뭐 배웠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뭐 이렇게 쭉 교재가 나갔는데 이 친구는 뭐 배운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순원이 도망간 게 아니라 순장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로 형제들은 또 피할 길이 있네요. 자매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또 순장이 군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오히려 어색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딪혀오고 나누어진다면 그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 순모임 현장 속에서 이 세 번째 재미와 감동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임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 속에 있는 재미와 감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